안녕하세요, 군주님. 군주님을 위한 삼국 블레이드 공식 가이드 설현이에요. 오늘은 전투에서 중요한 스킬과 팀 효과에 대해 알아볼게요. 스킬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어요. 1. 군주님께서 직접 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액티브 스킬. 2. 장수끼리 태그할 때 자동으로 사용하는 태그 스킬. 3. 항상 적용되는 패시브 스킬이 있어요. 장수의 레벨만큼 스킬의 레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스킬 레벨을 올릴 수가 없어요. 장수의 레벨을 먼저 올려볼까요? 레벨업은 전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병법서로 빠르게 레벨업 할 수 있어요. 병법서를 사용하여 레벨을 올려볼까요? 병법서를 사용하여 조운의 레벨이 9까지 올랐기 때문에 스킬도 9레벨까지 강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이제 스킬을 강화해 볼 거예요. 스킬 포인트는 10분에 한 개씩 충전되고 최대 10개까지 보유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보호글 사용해서 바로 10개를 충전하실 수도 있어요. 꿰뚫는 의지 스킬은 장비 등급이 낮아 올릴 수 없네요. 장비의 등급을 올려 꿰뚫는 의지 스킬을 활성화해 볼까요? 승급으로 꿰뚫는 의지 스킬이 활성화되었어요. 이제 꿰뚫는 의지 스킬을 강화할 수 있어요. 강화 완료! 스킬로 성장한 장수를 더욱 강하게 도와줄 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팀 효과는 장수 아이콘 터치 후 팀 효과 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팀 효과로는 일반, 일기토, 국가로 구분되어 확인할 수 있어요. 팀 효과에 맞춰 장수 스킬을 부여한다면 더욱 강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여기까지 스킬 사용 방법과 팀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스킬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